이정 씨입니다. 노래 개꿈. 네. 아, 그 웨딩 사업하시는 그래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아. 2000년대 초반에 사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어떤 웨딩 사업의 개척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김태우 씨가 지난 2000년에 시작한 웨딩 사업, 9년 만인 2008년 총 거래액이 500억 원, 네, 영업 매출 120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고요. 이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6년 시작한 뷰티 사업, 2017년에 매출을 8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8억이라고 하면 좀 많지 않아 보이지만 네. 3년 뒤인 2020년 무려 730억 원을 기록합니다. 약 3년 만에 100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 진짜 능력자시네. 말도 안 되게 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김태욱 씨는 이 저 사업이 코스닥 상장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김수현 씨가 2016년에 네. 화장품 사업 시작했다고 했는데 바로 1년 만에 백화점 편집 뷰티숍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듬해에는 한국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아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코로나19로 어렵다 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도대체 뭘 바르고 저렇게 예뻐? KBT 관심이 많잖아요. 네. 미국, 호주, 캐나다 20여 국에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와. 아, 감이 있네. 빨랐네. 그러니까 김태혁 씨 하면은 우리는 웨딩 사업을 생각하는데 네네. 뷰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코스닥까지 가게 되는 그 정도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김태욱 씨는요, 웨딩 시장의 트렌드를 바꾼 인물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 11월에 사명을 바꾸고 2016년도에는 1020 세대를 겨냥한 색조 화장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웨딩 사업을 그만두고 뷰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웨딩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던 중에 이 K-POP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요. 글로벌 한국 코스메틱 제품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네. 뷰티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김태욱 씨가 처음 이제 웨딩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이게 뭐 자신의 결혼식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 들려요? 바로 자신. 김태욱 씨와 최시라 씨의 결혼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당시 L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초대한 하객은 양쪽이 400명 해서 800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객이 4,000명이 몰렸습니다. 무려 5배. 뭐 들어갈 자리도 없는 상황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는 이제 비공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사실 그때는 뭐 부족은 느튼 안 느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백화점에 이 막 손님들까지 그냥 다 하객처럼 들어왔던 거고 사실 그때 기자들도 많이 갔는데 망쳐버린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김태욱 씨 아버지께서 식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아니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려도 아버지는 들어가셔야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아버지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막습니다. 더 이상 지금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나 김태욱 아버지요. 지금 김태욱 아버지라는 분 이미 3분 들어가셨어요. 어디? 양치기 소년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제 이 결혼식 이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김태욱 씨가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김태욱 최시라 씨가 속이 탔겠네요. 네, 아버지가 그렇죠. 못 들어오시니. 뭐. 그렇죠. 김태욱 씨 역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혼식장을 나중에 보니까 이 식장이 완전 폭탄 맞은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당연히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됐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짜낸 게 내가 엄청난 결혼식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 특히 유명인의 결혼 같은 경우에 준비 단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완벽한 서비스 구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웨딩 사업에 뛰어들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연예인들 결혼식은 어떻게 보면 다 공개고 다들 와서 뭐 밥 드세요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비공개로 합니다. 그럼 뭔가 좀 건방져 보이는. 그런데 이 최시라 씨, 김태욱 씨 결혼을 계기로 비공개로 바뀌었어요. 스몰로 바뀐 건 아니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취재는 사양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또 취재는 가더라도 모든 그냥 주변 지나가시던 분들 다 들어가서 구경하던 그 상황은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웨딩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든 분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